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기초 구문독해 8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내 발작동사입니다. 여러분, 왕내 발작동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왕내 발작동사. 저희 어머니는 자주 서울을 왕래하십니다. 왕래하다는 것은 오다 가다입니다. 이때 발착이 있죠.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왕내 발작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해석합니다. 이 왕내 발작동사죠. 그리고 투부정사죠.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 그럼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반드시 왕내 발작 동사일 때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냐? 아니죠. 주로 왕내 발작 동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이언스 프로페서, 그의 과학 교수는 웰컴 웰컴 올 것이다. 히어 요리. 만나기 위하여 나의 부모님을. 자, 오늘 수업 끝났어요. 왕내 발작 동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뒤에 진한 글씨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뭘로 해석해야 돼? 뭐뭐하기 위하여. 그럼 앞에 진한 글씨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앞에 진한 글씨는 우리 저번에 그 배웠던 앞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를 검게 칠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주의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해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리한 교수는 can go 갈수 있다 to 어디 어디까지 to the university 대학까지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 삼을 그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five times a week 일주일에 다섯 번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정도 표현은 이번 their math professor 그들의 수학 교수는 at the corner 코너에 있는 will turn left 왼쪽으로 돌 것이다 피하기 위하여 그 못생긴 lady 숙녀를 3번 갑니다 her wise younger brother 그녀의 현명한 동생은 Near my house, 내집 근처에 있는 must work, 걸어야만 한다. 이런 뭐뭐해야만 한다. 네개 있는데 한번 읊어볼까요? 그렇죠, must, 또, should, 또, have to, has to.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걸어야만 합니다. To 어디 어디까지? To the park, 공원까지. To exercise, 운동하기 위하여. 끝났다고요.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은 뭐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2페이지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요. 써보든지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는 내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모레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51페이지 하면 앞으로 가서 조동사 연습을 하라고요. 그 앞으로 가가지고 오형식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일 반복을 했을 때 어쩐다? 자기 것이 된다. 아시겠죠? 자, 아까 우리 3번까지 했었죠? 4번 갑니다. 그 뚱뚱한 자, 4번 갑니다. 그 뚱뚱한 소년은 has to learn, 달려야만 한다. along the stream, 강을 따라서.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하여 with a fat friends, 그의 뚱뚱한 friends, 친구들과 함께. their math professor, 그들의 수학 교수는 should leave, 떠나야만 합니다. for는 뭐뭐를 향해요. should for 뭐뭐를 향해. 광주를 향해. to 부정사, to attend the meeting, 그 미팅에 참석하기 위하여. her lovely sister, 그의 사랑스러운 누이는 컷 잡았다. 동사 앞뒤로 끊는다고 그랬어요. 동사 앞뒤로 잡았다. 뭘? 많은 버터플라이. 나비들을 to give, 주기 위하여. cute sister. 그녀의 귀여운 누이에게.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그의 사랑스러운 브라더는 should get to. 어디 어디 도착해야만 한다. 도착해야만 합니다. the airport. 공항에. on time. 제 시간에. pick up. 태우기 위하여 그의 foreign friends 그의 애국 친구들을 태우다 친구 왔어 이리 와 소각장으로 가자 불러 한번 꼬실라 볼까 이런 태우다가 아니죠 그러죠 태우다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52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52페이지요 이제 이건 내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걸 주의해서 학생들한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때야 주의해라 이때 검은 글씨 해석 뭘로 한다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 드라 시작합니다.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in the farm, 농장에 있는 is going to save 사람 목숨을 전략하다라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돈 나왔죠? 그러니까 저축하다. P going to 알아야 되겠죠? 저축할 것이다. 많은 돈을 사주기 위하여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을 그의 딸에게 좋은 자전거를 그녀의 생일날에 그 영리한 취업 가서는 get to 도착하다 우리 학교에 도착했다 by bus. 버스를 타고 전철로 by 수업에 택시로 by 택시 비행기로 by
에어플레인을 쓰면 됩니다. 투부는 검은 글씨, 진한 글씨, 뭐뭐하기 위하여, 뽑기 위하여, our vocabulary, 우리의 충치를. Lots of children, 많은 애석이들은 return, 돌아왔습니다. 학교로 by subway 전철을 타고 공부하기 위하여 영어를 with me, 나와 함께. 4번 갑니다. They, 그들은 planned, 계획했다,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나는 아직까지도 동사에서 어디서 또는 전치사에서 끊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목을. 그들은 계획했다. 먹지 않을 것을. 빨간 고기를 밤에 살을 빼기 위하여. 그 귀여운 숙녀는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있는 open the door, 열었습니다. The window, 창문을 to let. Let, 사역동사, 시키기 위하여 그 차가운 공기, 가, 들어오도록. 우리는 지금 페이지 52페이지, 왕래 발작 동사, T에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리 봉선생입니다. 6번 갑니다. The driver, 운전자, 차 안에 있는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to the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turn right 이래도 되고 turn to the right 이러면 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나 오늘 새로운 볼펜을 샀다, 그래서 볼펜의 양이 넉넉하다 그러면 turn to the right을 쓰는 거고, 나 볼펜 산 지 한 달이 돼갖고 볼펜 양이 없다 그러면 그냥 to the를 빼고 turn right 이 정도? 6번 다시 갑니다. 그 운전사는 차 안에 있는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았다, 피하기 위하여 the traffic accident, 그 교통사고를. 7번 The farmer, 그 농부는 in the farm, 농장에 있는. feed의 과거, fed입니다. 이렇게. 우리 3단 변화 외우라고 했잖아요. feed, fed, fed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어머니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머님들은 그 3단 변화나 인칭대명사를 하루에 한 번씩 함께 읽기 바라기, 읽기를 꼭 읽기를, 읽기를, 읽으세요. 꼭 읽기를 희망해 봅니다. 7번 갑니다. 그 농부는 농장에 있는 매겠다, 그 돼지들을 많이 벌기 위하여 많은 돈을. 그 가난한 헌터, 사냥꾼은 be able to. 조동사는 뒤에 나온 동사까지 함께 해석을 한다. 무슨 뜻이죠? be able to? can의 뜻이죠. 뭔가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숲까지 to the forest요. 사냥하기 위하여 the animal, 그 동물을. the woodcutter,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은 will use, 사용할 것이다. axe, 도끼죠? axe의 복수형입니다. es를 썼네요. 몇 개의 axes, 도끼들을. 그럼 독수, 여러분 도끼 여러 가지 몇 개의 도끼를 사용하는데 도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개나 고도는 다 알죠. 말해봐요. 1번 금도끼, 2번 은도끼, 3번 쇠도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9번 해석 다시 합니다. 그 다음 거는 사용할 것이다. 몇 개의 도끼들을 자르기 위하여 큰 나무를. 됐죠? 이 도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는 가수, 래퍼 도끼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래 발작 동사에 대해 나온 투부 동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아 끝났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어를 암기하는 것. 감사합니다.